기분이 좀 심플하지? 응. 좋은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항공 우주 분야에 뛰어들고 발사체를 만든 건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야. 좀 오래됐지? 오래됐네요. 근데 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거야.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를 쫙 돈 게 몇 년도일까? 70년? 80년? 바로 1961년이야. 그러니까 소련은 그때 이미 그 정도의 우주 개발이 돼 있는 상태였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빨리빨리 하는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나라 아니야. 1990년 7월에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는데 무려 3년 만인 1993년 6월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과학 1호를 발사를 하게 돼. 액체랑 고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고체 연료는 한마디로 화약이야. 그러니까 불 붙여서 쏘는. 그러니까 한 번 연소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반면에 액체 연료 로켓은 연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지. 그래서 1997년부터 이제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어. 왜요? 일단 연구비가 부족해. 그런데 이때 초대 항우연 소장을 지낸 황보한 박사가 당시 한국통신위성사업 단장으로 자리를 이제 옮기게 된 거야. 그때 무궁화 1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위성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초연구과제를 만들어서 항우연을 지원해줬대. 근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엔진을 시험할 장소가 없었어. 왜요? 연구소 같은 데서 하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이 로켓 엔진은 이제 성능 시험을 하다가 보면 잘못하다가 폭발할 수가 있어. 뻥 하고. 그래서 완전 외진 곳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외진 곳에 또 전기는 들어와야 돼. 척박하지. 근데 그때 모 기업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얻고 대전에 있는 한 공장 외곽 공터에서 시험을 했대. 아,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지금 컨테이너 보이고 여기 시험 분기로 보이지. 자, 엄청 고생들 했지. 연구원들 분들 이 모습이 좀 초췌해 보이지. 고생 엄청나게 한 거야. 그렇게 노력 끝에 액체 추진 과학 로켓 KSR-3의 발사가 2002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어.